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현재 암호화폐 시황 보고 계십니다.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서인데요. 비트코인 3,955달러 선, 이더리움 135달러 선, 리플 0.3달러 선. 자, 이 3대 상위시총 암호화폐들 오늘도 제자리 걸음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어제와 비슷하게 알트코인들은 선방하는 것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론 7%, 라이트코인 2%, 에이다 8%, 이오스도 1%, 스팀도 0.15%. 자, 개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아침인데요. 알트코인들이 그나마 시장의 분위기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본 네, 암호화폐 현재 시총 살펴볼게요. 네. 자, 현재 시장 가치는 1,405억 달러 알트코인 선방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지만요. 1,4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어제보다는 조금 높아졌는데 여전히 50.5%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0일까지의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5% 오르면서 선방해주고 있고요. 카르다노 최근 가격 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참 차트가 쭉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트론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자 12위로 내려섰는데 0.94% 상승을 했네요. 자 14위 아이오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각각 이슈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상승률이 크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시장이 혼조세 속에서 비트코인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각각의 행보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더 올라준다면 시장의 분위기 상승 모멘텀 쪽으로 또 한 발 더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조정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순위는요. 디지피닉스 1위, 바이낸스 2위, 3위는 코인일이네요. 업비트는 30위로 좀 내려섰습니다. 38% 정도 24시간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비싼 가보시죠. 비트코인 0.44% 오름세지만 여전히 451만원 선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이더리움 리플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빗썸에서 6%, 에이다 9%, 자 많이 오르고 있죠. 트론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쪽이 좀 더 많은 모습인데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3% 넘게 오름세입니다. IoT 체인 14% 급등이고요. 업비트 가보시죠.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지만 내림세 보이고 있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고요. 세타퓨얼 상장 특수를 누린 지 하루 만에 4% 조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업비트에서 내리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0.16%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을 필두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모스코인이 4.37%, 아인슈타인늄이 4%대로 오르고 있지만요. 업비트에서는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고요. 오르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자, 뉴스 살펴보시죠.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소식인데요. 자, 이제 전쟁보다는 협상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역대표부 대표인 라이트하이저 그리고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28일부터 협상을 한다고 해요. 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미국을 방문해서 자 4월 3일부터 무역협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고위급 협상 뒤에 또 대표단이 미국으로 방미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협상이 좀 잘 돼준다면 글로벌 경제 리스크 하나 더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어제 트럼프가 파월에 승리했다 이런 논평도 보내
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얘기긴 하지만요. 솔직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단행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미국 경제는 연간 2.8% 성장을 기록했고요.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와 무역전쟁 속에서 움직이는 글로벌 증시, 사실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암호화폐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RT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들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뉴스BTC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마티 그린스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몇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알트 시즌에 와 있다. 2017년 이후 크게 하락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어도 사실 모든 코인들 대부분이 80에서 90%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전반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걸 증명이라도 해두듯이 아까 전해드렸던 카르다노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트론도 오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카르다노 버전 1.5 업데이트 버전이 발행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분 증명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블록체인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알트코인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긴 바닥이 추세선이 어느 정도 형성됐고 지지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들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두 개의 암호화폐 펀드가 손을 잡았습니다. 모건크릭 디지털과 또 이키가이 크립토 펀드인데요. 자, 모건크릭 같은 경우에는 버지니아의 펜션 펀드, 공적 연금, 그리고 기부금, 또 벡트나 코인베이스 등등에 투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주주들이 들고 온 자, 4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 자금을 이제 암호화폐 초기 기업이나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이두 개의 펜션 크립토 펀드가 만나서 또 어떤 투자를 이뤄질지, 어떤 투자가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카카오톡 앱 이야기는 잠시 뒤에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95%의 비트코인 거래가 페이크다, 가짜다라는 이야기 밝혔다는 거.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호주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거. 그리고 트위터 잭 도시 최근 방한을 했는데 저희 인터뷰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이잭 도시가 스퀘어 크립토를 위해서 5명의 비트코인 개발자를 채용했다는 거. 그리고 SBI, 일본 SBI가 채굴 사업에 나섰다는 것 등을 주요 뉴스로 꼽았습니다. 자, 카카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네, 바로 클레이튼입니다. 자,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덱스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도 클레이튼에서 사용될 암호화폐 클레이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지 않냐. 자,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 자, 시간이 지나면 깔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조심스럽게 약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카카오톡에 암호화폐가 거래가 된다면 이건 정말 삼성의 갤럭시 S10만큼이나 큰 소식인 게,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막 4,400만 명, 거의 국민의 90%가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앱이기 때문에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는 6월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가 오는 6월 말 시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걸 찾아보시면 스테이터스가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메신저에 암호화폐 거래를 얻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어떻게 보면 유니콘 기업, 이미 대기업이라고 여겨지는 기업이 여기에 진출을 한다면 스테이터스 입장에서는 자 경쟁자가 아주 큰 경쟁자가 나타난 셈인데 하지만 글쎄요 블록체인을 정말 처음부터 지지하고 노력해왔던 이런 블록체인계의 유니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카카오 이야기를 듣고 스테이터스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타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퀀텀이 제우스라는 이 앱에 깔려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결제하는 곳에서 퀀텀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나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시간 21일 나온 소식에 따르면 아이오타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과 아이오타 모두 이 제우스 앱을 깔고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에게 삼성페이, 애플페이 결제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자, 얼마 전에 SEC가 공개를 했어요. 그 옵션 거래 바네크 솔리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받았었죠. 이런 의견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들이 들어온 건데 이걸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공개를 했고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눌러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네. 당신의 비트코인 ETF에 많이 찬성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현재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자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소식이 비트와이즈가 95%의 거래량이 페이크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자 사실 SEC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현실화한 겁니다. ETF 승인 가능성이 과연 있나 SEC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좀 보고 기다리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최근에 계속 가격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4,500선 위로 뚫고 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900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3,500선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900선과 4,500선을 좀 의미있게 봐라라는 그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가격의 방향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최근 다시 줄고 있어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한 두 배는 돼주지 않으면 네 상승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500선 쪽으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는 뉴스비트씨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나라들의 소식인데요. 베트남이 처음으로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런칭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베트남의 가장 큰 유통회사인 이런 회사가 네, 베트남을 읽지는 못하겠네요. 린탄 그룹인가요? 린탄 그룹이 스위스의 블록체인 기업 크론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완전히 규제된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나선다는 소식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PwC 프랑스 법인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프랑스가 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런칭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가 좀 힘들고요. 국내 정세가 좀 좋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기업 쪽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을 먼저 보고 나서 또 늦지 않다. 만약 섣불리 중앙은행이 이걸 발행하는 쪽으로 나섰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주요 뉴스들과 가격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제자리 걸은 비트코인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업계의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요? 시장을 좀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일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좋은 한 주 또 계획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